어쩌면 지구로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태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약간의 휴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앨런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나온 지도 좀 오래됐고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리뷰 영상을 원래 계획했던 게한 이틀 전쯤 찍으려고 했었는데, 미뤄진 이유가 아무리 뒤져봐도 저한테 이 책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좀 있어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한편은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그 요쪽에 이제 제가 그 참고 이미지로 다 이렇게 한개 넣어놓을 테니까 책 표지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요거 소개하기 전에 아까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도 이책 현재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것 같아요. 제가 읽은 게 언제냐면, 읽고 리뷰를 쓴게 2009년이니까, 제가 읽은 것만으로도 벌써 10년이 넘은 책입니다. 10년이나 지난 오래된 책을 왜 소개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심지어 책마저 없이 왜 소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책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 책은 인간과 자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가정은 어떠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지구상에서 싹 사라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실증적인 자료들을 취재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도 다녀왔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그 민통선 내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그 당시로서는 약간 좀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작가는 이제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민통선에 관한 부분에 책의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서 우리나라 민통선을 되게 꼼꼼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쟁의 비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50년 정도 인간의 손길을 닿지 않았을 때 자연은 어떻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크고 아프고 힘든 비극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자연의 어떤 모습 들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좀 봤습니다. 이탈리아 그 수로는 바닥이 한 번도 안 보였었나 보죠. 바닥이 맑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히말라야 산이 멀리서도 보이고,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도심지에 뭐 야생 원숭이들이 활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꽤 나가지 않고, 즉 자연의 사람이 위해를 끼치지 않는 관광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멈춰있는 상태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책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아, 그래. 인간이 없으면 자연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변화라기보다는 그거는 회귀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읽은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사실 뭐이 리뷰를 쓰기 위해서 책을 한번 훑어볼 생각을 했었는데, 책이 없으니 예전에 써놓은 리뷰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이 책을 읽기 전에 그 당시에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영화를 봤었나 봐요.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지구가 멸망을 하면 인간도 사라지지만,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는 살수 있다라는 얘기를 키아누 리브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거랑 비슷한 인류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담으니까, 이 책의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아마 찾아보시면, 정확한 제목은 제가 영상 이후에 자막으로 갈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은 값이 좀 비싸서 사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다큐멘터리는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큐멘터리라도 보시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지구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책의 저자 앨런 와이즈먼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유명한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대학의 국제저널리즘 교수라고 하고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해서 폴란드의 벨로루시 국경 원시림, 터키와 북키프로스의 유적지, 체르노빌, 미크로네시아,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과테말라, 멕시코 등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직접 취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책의 중간쯤에는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를 취재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외국 사람이 쓴 책에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과 지명 등이 나오니 꽤 눈길을 끄네요 라고 적어놨네요.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에 외국인 이름과 지명이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당시에는 별로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저자는 이가 넘는 세상 처문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치된 그곳에서 인간 없는 50년이 주는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고 사실 이제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이 큰 고민 없이 사용하고 버리는 각종 쓰레기들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고무 등등 각종 화학 제품들은 인간이 사라지고도 아주 오랫동안 한동안 지구를 뒤덮고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인간이 있기 이전의 세상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즉, 인간 덕분에 자연은 인간이 사라진 이후에도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책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시간의 단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시간의 단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시, 분, 초를 다투며 살고, 날짜, 기껏해야 몇 년, 몇십 년,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장기적인 국가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1, 200년 이상을 내다보고 펼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최하 몇천 년에서 몇만 년, 몇억 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좀큰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잖아요. 자연계에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시간은 그냥 인간이 편의상 붙여놓은 개념일 뿐이고,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 뭐, 몇억 년이니, 몇십억 년이니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그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니까, 그렇게 몇백 년이니, 몇천 년이니, 몇만 년이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라지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앞서 말한 이제 화학 약 제품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간이 지금처럼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전기거든요. 근데 전기는 인간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전혀 유지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급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설들이 이 장비들, 시설들, 뭐 기기들이 이제 인간이 사라지면서 제어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뭐 해결료를 다루는 시설들, 댐, 이런 것들이 전기 공급이 끊기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점점 이제 그 위험성을 더해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댐은 붕괴돼서 물천지가 날 것이고 핵시설은 터져서 불이 날 것이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마무시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또그 반대쪽 어딘가에서는 몇날 며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하 몇 개월에서 몇년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불이 날 것이고, 운이 좋게 진짜 어마무시한 비라도 내려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아주 오랫동안 화재가 지구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방사능이 지구를 오염을 시킬 것이고, 그렇게 모든 비극들이 지구를 싹 휩쓸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구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모든 것이 인간의 손길이 사라진 이후에는 아주 한동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그게 이제 잠잠해지고 나면, 그 뒤로는 또 다른 모습들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겠죠. 그, 체르노빌에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거가 있었어요. 체르노빌을 갔대요. 갔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체르노빌 최악의 핵폭발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다녀온 저자는 방사능에 의해 초토화된 도시를 취재하면서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사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건물과 시설들이 멈춰버린 그곳, 나무와 풀들이 타버리고 방사능에 고사하고만 그곳에서 새로 시작한 생명을 보게 됩니다. 절대 복구될 수 없던 체르노빌은
사람이 떠나고 나니 스스로 알아서 생명을 복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다큐멘터리, 제목이 여기 적혀 있네요. 다큐멘터리 영화 인류 멸망 그 후라고 하는 작품에서 영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죽어버린 나무, 시커멓게 타들어간 흙과 돌 사이로 새로운 싹이 돋고 무언지 모를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사고를 내고 도망가버린 인간의 무책임함을 비웃듯 체르노빌의 생명 꿈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에 가면 그렇대요. 막상 아무것도 없고 죽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그 처참한 사고를 겪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체르노빌에는 또 다른 생명들이 꿈틀거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곤충들이 됐든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방사능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적화된 생명체일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자는 아주 감명 깊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 오래도록 이 지구는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일지는 저자 스스로도 단언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몇만 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지구는 인간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인간 이전의 세상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겠지만 여전히 꿈틀대는 생명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이 없어지고 나면 과연 이 지구에 인간이 살았던 우리가 존재했던 흔적이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는 어떻게 적어놨었냐면 제가 적어놓은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때의 지적 생물체는 과거에 인간이라는 종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 컴퓨터니 뭐니 하는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록 매체들은 절대 오래도록 남아있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기록을 보존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 뚜껑 뻥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백 년씩 몇천 년씩 살아남을 수 없겠죠. 제가 예전에 CD에 백업 받아놨던 것도 지금이야 CD 드라이브 자체가 컴퓨터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백업 받아놓고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 백업 받아놓은 CD 자체가 뻥나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 기록 매체는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백업을 잘 하느냐가 컴퓨터를 얼마나 잘 쓰느냐와 등치질 정도로다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정도니까요. 피라미드와 같은 고대 건축물처럼 오래갈 건물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미래에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화학 제품들마저 모두 분해되고 말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인간이 살았던 흔적은 전무하다고 말해도 될 만큼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 되게 놀라웠어요. 뭐였냐면 미국의 그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진 바위산. 그 조각은 어쩌면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바위의 재질은 화강암인데 이 화강암이 마모에 대한 내구성이 생각보다 꽤 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벼락이나 뭐 그런 게 떨어져서 조각을 내버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바위산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도 마모되는 양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단하다고 감탄해야 할지 그토록 깊게 팬 흔적이 안타깝다고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새로 출현한 지적 생명체가 그 바위산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쓴게 2009년 2월 19일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11년 정도가 지났죠. 오래전에 쓴 내용인데, 책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겠죠. 이 책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책도 없이 리뷰를 진행하는 것은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지구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고요.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자연의 변화들, 정화되는 모습들을 빠르게 변화하는 자연에 동화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키아누 리브스 이야기처럼 어쩌면 정말 이 지구에 바이러스는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제가 봤던 인터넷상에서 봤던 지구가 의사별한테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제 몸이 괜찮은가요? 그랬더니 그 의사별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몸속에는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게 마치 당신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살고 있어요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게 돼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지구가 인간들한테 야, 우리도 지금 힘들고 피곤하다. 너네도 좀 쉬고 있어. 그동안 우리 좀 회복 좀 하게. 컨디션 좀 찾고 다시 보자.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영상을 찍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을 한다. 다만 이전만큼 강도 높지 않은 약간 강도를 낮춘 상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5월 첫 주까지, 5월 5일인가 6일인가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 뭐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지구로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태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약간의 휴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오래전에 읽었던 책한 권, 인간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수함이었습니다.